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미리 고지드린 바와 같이 특별 생방송 하려고 합니다. 예상 소요시간은 특별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되시면 계속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도 좀 잠깐 쉴 필요 있으면 잠깐 음악 들으면서 쉬다가 실시간 오늘 나스닥 선물, 외국 해외 선물, 나스닥 선물을 제가 오늘 한번 저도 크루드오일은 매매를 했습니다만 나스닥 선물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의투자 오늘 한번 시험 가동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자, 파파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또 하게 되겠네요. 닥터케 언제쯤 인기가 생겨가지고 방송하면 한 30명, 40명 들어올까요? 그날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뭐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할 거고요. 자, 전일 미국 시장 잠깐 체크해 보자면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5%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0.78% 하락했습니다. 자, 잠깐만요. 채팅 하나만 올려놓고요. 자, 종목 상담 하시고 싶으신 분들 아직 안 오셨는데 이거 올려놓으면 보이실 것 같으니까 종목 상담 가능 이렇게 물론 화면에 대놨는데 올려놓고요. 자, 참 그래도 파파님은 대단하십니다. 자, 먼저 다우존스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피보나치를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락폭의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반등하면 좋은가를 피보나치를 봤으면 이제는 반등을 제법 했잖아요. 618까지 반등했다는 것은 확인이 됐으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상승했을 때 어디까지 조정받으면 양호한가 피보나치 이제 조정대로 이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어디 가면 저항받는가, 얼마만큼 저항받고 수돕했느냐, 그거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어디까지 조정받으면 양호한지 피보나치 조정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저점을 확인하고 자 반등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어디까지 조정받으면 좋을까? 자, 1대1로 할 거니까 한번 올려보십시오. 파파님 어디까지 조정받으면 좋은지 피보나치 기준으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있잖아요. 자, 한번 올려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편안하게 듣고 있다가 나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상승폭에서 지금 현재는 382 지점 아직까지 터치는 안 했습니다. 382, 50, 618이니까 자, 여기 382까지 조정받으면 가장 양호하다.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갈 가능성이 있다. 전부 좀 뛰어넘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으니까 반등을 많이 해냈으니까 자, 여기 20일, 60일 이렇게 뭉치는 이 지점까지는 조정받아도 크게 이상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382는 깼고 약 뭐 비슷하게 깼고 자, 내일 여차하면 상승폭이 50% 정도 반납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훨씬 안 좋죠. 여기 나스닥, 다우존스, 코스피 세 개만 봤을 때는 1등, 2등, 3등입니다. 이해되시죠? 382 적어주셨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어저께 양봉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초반에 밀다가 땡겼을 때 양봉으로 좀 만들어줬었어야 되는데 참 그 부분 좀 아쉽습니다. 지나간 이야기 자꾸 하면 좀 그러니까 그건 그만하기로 하고요. 닥터케이가 여기서 딱 그랬습니다. 자, 어저께
미국 시장 죽었으니까 밑으로 달려드는 세력이 있을 거다, 선물. 요거 죽이고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다 그 이야기 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한 요지점에서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밑으로 팍 깨기보다는 아마 위로 좀 죽여놓고 여기서 뭐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것도 일단 맞았죠. 선물 옵션을 안 해보면 그런 걸잘 모릅니다. 이렇게 바로 죽여버려도 되는데, 땡겼다가 선물 하방, 그리고 풋 옵션 하방으로 잡은 사람들 딱 죽여놓고 다시 몰래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는 뭐 오늘의 주식 시황에서도 계속 말씀드렸고 하니까, 궁금하신 내용들 올려주시고, 뭐 혹시 종목 상담도 올려주시면 그거 진행하고, 나스닥 선물 실전, 모의 투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그렇죠. 저도 뭐, 누구나 처음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적용을 해보니까, 저도 배운 건데, 적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인정할 만합니다. 그래서, 파파님도 제 방송 듣다가 인정이 될 만한 상황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복귀를 해보시고, 이 종목에도 해보시고, 저 종목에도 해보시고, 인정이 되시면 본인의 하나의 툴로 이렇게 삼으시면 되겠죠. 잠시만요. 자, 그러면 나스닥 선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이고 정신없더라고요. 나스닥 선물 움직임 상당합니다. 그리고 딴게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툴이 조금 아직까지 손에 안 익어가지고 좀 아직까지 그렇더라고요. 자, 이거 나스닥 선물입니다. 지금 아침에 테스트 한다고 잠시 뭐 이렇게 만졌는데 이게 막 움직여가지고 손에 안 익어가지고요. 뭐 일단 손익은 55달러 됐는데 뭐 수수료 빼면 마이너스입니다. 이건 그냥 뭐 정상적인 트레이딩 아니고 그냥 테스트 해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아까 공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안 하는 아 주식만 하는데 선물이 왜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매 기법들이 다 녹아 있는 거니까 그냥 참고를 해보십시오. 저도 테스트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잔잔히 음악 한번 틀어놓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나스닥 선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방송을 진행하는 게 낫겠네요. 일단 일봉을 크게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왜 나스닥 선물 우리가 모르면 안 되냐 하면요. 미국의 큰 시장 중에 다우존스, S&P, 나스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 우리가 제가 방송 중에도 자주 언급하는데 몰라서 안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장 중에는 미국의 다우존스나 이런 거래소 시장들이 오픈 전이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 그 다음에 다우존스 선물, S&P 선물 이런 걸로 간파를 하거든요. 오늘 미국이 장이 어떨지 대략 간파를 줬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0.11%잖아요. 자, 어저께 장 중에 이게 약간 마이너스 가는 것도 좀 확인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장이 어떨까 이런 거다 참고를 하고 있거든요. 거대 메이저들이 오늘 미국이 어떨지 우리나라 장도 물론 체크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해외 선물 시장 이런 것도 모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일단 마지막 이 상황만 가지고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워낙 미국 시장이 지속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여기서 뭐 대박 깨버렸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기본 정석적으로는 어떻는가 하면요, 이렇게 반등해도 여기서 막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60일, 이평 다 뚫고, 20일도 강하게 뚫고, 조정받을 때는 20일 지지 받으면서 빵 거의 뭐90몇 프로 이상 95% 이상 다 만회해 버렸죠. 그러면 우리 피보나치 이거 적용 안 해도 90% 가까이 지금 넘어갔으니까 이거 돌파 시도 넣으면 신고가 갈 가능성이 좀더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보는 거거든요. 피보나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고요. 그냥 단순하게 기본적인 상황만 해도 하락폭을 상당히 거의 90% 이상 다 만회했으니, 자, 급반등, 하락 이후에 급반등 했으니까, 추후, 가볍게 조정받고, 적어도 막 6,750 정도까지 임금만 조정받으면, 조금 시간은 소요될 수 있으나, 여기 임금 깨지 않으면 위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저는 판단되거든요. 자, 오늘의 당장, 매매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전고점 라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현재는 여기 위치지만, 그러면 반등을 강하게 해도 7,000 인근에는 일단 저항이 예상된다.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될 때는 여기 반등 시도 넣다가 확 밀려버릴 때, 그때가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인근은 지켜내겠습니다만 왔다 갔다 하다가 대밀려버릴 때, 그때는 여기 장담 못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주가의 흐름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정 이후에 한 하루 이틀 3일 정도 상승을 했는데 하루 이틀 오늘까지 치면 3일이죠. 날짜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재반등하게 되면 우리나라에게도 좋은데 그래되기를 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나스닥 선물 자 매매 전에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일봉을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자, 일봉은 급락 이후에 다시 재반등 강하게 하고 좀 눌림목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 구성은 1분봉, 5분봉, 30분봉 이렇게 구성해 놨거든요. 자, 아침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1봉을 먼저 보면 자, 조정 가능한 포인트다. 5일선도 깼거든요. 그래서 하락 진입했습니다. 하락 진입. 하락 진입해서 간단하게 좀뭐 매매 테스트하는 겸 해가지고 수익이 조금 났거든요. 자, 이거는 무시하겠습니다. 일단 얼마 벌고 안 벌고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 그냥 시장 흐름 한번 체크해보고 몸으로 직접 느껴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5일선에 그러면 5일선을 5분봉을 제가 조금 중점적으로 매매할 때 보거든요. 자, 여기 저점을 지켰어야 되는데 대박 깨버렸죠? 그럼 여기가 좀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받쳐가 다시 밀려 내려오죠. 자, 추세가 이렇게 보시면 상승 추세 전환하려다가 실패해 버렸거든요. 이렇게 5분 봉상으로 보면 하락 추세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매도로만 진입해야 됩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매도 먼저 진입 가능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매도 진입할 겁니다. 자, 매도 진입할 거고, 일단 지지 라인을 먼저 한번 체크해 볼 텐데, 여기 지지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 들거든요. 여기가 6,800 정도 되네요. 6,800. 6,800 정도까지는 앞으로 50틱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단타하기에는 아무 무리 없다. 하락 추세 전환돼가지고 이런 모습 나오기 전까지는 하방만 볼 겁니다. 그럼 시작하죠. 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채팅 간간히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전혀 방해 안 되니까요.
자, 편하게 방송할 테니까요. 잡음 좀 들어가더라도 이해하십시오. 물 마시는 소리 뭐 이런 거 다 들어갈 겁니다. 주문 접수 완료. 와, 바로 이렇게 올려버리네. 주문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바로 그냥 한 계약 따라갑니다. 주문 접수 완료. 자, 여기 지금 깨고 내려갈 모양이거든요. 자,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열려 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자, 일단 어디서 청산할 건지 대충 생각해 놨잖아요. 6841 정도에 청산할 건데 일단 가볍게 한테 놓읍니다. 밑에. 이게 워낙 밀렸다가 잽싸게 들어올리고 하기 때문에 두 개 정도 들어갔을 때는 하나에 대충 이렇게 걸어놓거나 아니면 차익 실현을 해가면서 하는 게 낫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파파님 정신없죠?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체결됐고요. 참 체결하고 난 다음에 밑으로 더 밀리네, 그죠? 자, 여기 1분봉인데 여기 일단 여기까지 열려 있다 봅니다. 48, 68, 45 끝만 이야기하겠습니다. 45까지 열려 있습니다. 자, 주식은 사기만 하는 건데 선물은 팔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먼저 팔았거든요. 내려갈 거, 이렇게 내려갈 거 예상했기 때문에 내려가는데 걸어가지고 지금 플러스 났습니다. 하나 차익 실현했고요. 자, 여기 인근에 오면 하나 더 맞아 팔 텐데 여차하면 맞아 던져버립니다. 정신없습니다. 주식하고는 곱하기 한 30배 더 빠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닥터케이 일단 출발 좋습니다. 플러스로 시작하면서 출발합니다. 자, 이렇게 비리비리 되잖아요. 주문 접수 완료. 끊어버리는 겁니다. 급하게 갈 건 없고 대놨습니다. 이렇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방금 체결돼서 지금 5만원이었는데 플러스가, 자, 지금 현재 한 몇 분 만에 지금 8만원 더 벌었습니다. 보이시죠? 5만 5천원 시작했거든요. 이 달러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지금 80달러 정도 플러스 시켰습니다. 9만원 정도 지금 벌은 겁니다. 지금 바로 한 2분 정도 만에. 자, 그래서 욕심만 안 부리면, 그리고 충분한 경험만 있다면 해외선물도 충분히 매력이 있는데 워낙 위험합니다. 반대 상황이 많거든요. 2분 만에 9만원, 10만원, 100만원 거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는 분들은 하면 안 되겠죠.
그러세요? 네, 편안하게 보십시오. 글이 잘 안 보신다 하셨으니까 그럼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해드려야 되겠네요. 자, 아마 녹화 방송으로 나중에 보면 좀 제대로 보이더라고요. 탭으로는 아무래도 화질상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뭐 나중에 참고를 하십시오. 자, 안 팔아버렸다면 좀 전에 매도로 들어갔다 했거든요. 빠지는 거에. 그 정도는 아시죠? 매도에 들어갔는데 제가 안 챙겨 여기서 챙겨 먹었거든요. 여기서 들어가 가지고 안 챙겨 먹어서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순간순간 판단 재빠르게 안 하면 손실 바로 직결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반등 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스캘핑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또 아주 짧게 상승으로 매수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전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기법 중에 그런 기법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은 추세대로 자 올라오는 거 구경하고 있다가 여기서 다시 매도 접근할 겁니다.
연주만 나오니까 볼륨 조금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거든요. 계속 타이밍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냥 연주 좀 들으면서 이렇게 하죠. 자, 여러분들 좀 공부가 되시려면 제가 포인트 들어갔던데 나왔던데 표시해 드리면 좋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더라? 자, 기다리는 게 여기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5분봉에 60일선까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있었는데 들어갔죠. 여기 있네요. 여기서 제가 매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청산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다시 여기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보다는 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볍게 두 개 정도 들어가 봅니다.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현재 매도 3개 포지션 들고 있는데요. 방송 끊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